대구 광역시 앞으로 핫플레이스 사거리 입지가 될 곳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가 좋다는 듯 입지가 떨어지면 인기가 없다고들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대구 광역시에서 앞으로 어떤 입지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 완영료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잘 들여다보면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까지 고층 주상복합 스카이라인이 형성 중인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테헤란로 건물 양쪽에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대구 대표적인 내거리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범어 내거리, 반월당 내거리, 죽전 내거리, 그리고 오늘 그 핫한 입지, 바로 본리 내거리인데요. 본리 내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 단지가 될 바로 빌리브 라디츠입니다. 이번에 빌리브에서 파격적인 조건 변경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빌리브 브랜드 하면 높은 천장과 개방감으로 격조 있고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라도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6755-3500번 임채정부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 라디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대구 아파트 분양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VIP 전문 상담 임채정 부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브 라디츠 VIP 전문 상담사 임채정 부장입니다. 대구 아파트 분양 전문 채널 FL장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임채정 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FL장TV가 대구 아파트 분양 전문 채널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임채정 부장님께서는 현재 빌리브 라디츠의 VIP 전문 상담사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전문 행정사 자격증 보유는 물론이고요. 부동산 박사과정까지 정말 대구 지역 최고의 전문가를 자랑하는 VIP 상담사로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서 최선의 브리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리브 라디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빌리브 라디츠가 미분양 상태였는데 갑자기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몰리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가격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아마도 대구에서 최고로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는 게 드물다 보니 초반에 빠른 속도로 물량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좋은 로얄 동 호수를 찾는 분들이 뻥 뚫린 뷰, 그러니까 이 뻥 뷰를 선점하고자 서두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초반에 좋은 호실들이 싹 다 나갈 수 있겠네요. 명덕 이편한 세상처럼 외부 타지에서 프리미엄 목적으로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말 정말 이 파격적인 조건 지능과 더불어서 본리 내거리 인근에 분양 중인 여러 아파트들보다 탁월한 조건으로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빌리브 라디츠 계약 조건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지금 조건이 좀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 1,000만 원으로 전계약서가 발행되며 대구 최고의 파격 조건을 언급했는데 빌리브 라디츠는 앞전 환매 조건부 계약도 있었고 케이스별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단의 전화번호 6755-35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구 지역이 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다 보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구 아파트 분양 전문 채널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최근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다양하게 또 촬영을 하시고 계셔서 분양 중인 아파트별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전문가가 바로 임채정 부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단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 또 모델하우스에 직접 둘러보시면서 부장님 설명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서 현재 가장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선착순 동호수를 지정하고 있으니 미리 전화 주시고 모델하우스로 오셔서 계약 가능한 동호수 안내를 받아보세요.
신속히 서둘러서 쾌적하고 멋진 뷰에 좋은 동호소를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빌리브 라디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혜택 보시고 방문하셔서 직접 모델하우스도 둘러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방문하시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 저희는 100% 방문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 후에 방문 예약을 접수하시고 오셔야지만 편리한 주차와 함께 대기시간 없이 여유롭고 편안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둘러보시려면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을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나가는 번호 6755-35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예약해 주시면 임채정 부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리브 라디체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4개동 아파트로 520세대입니다. 오피스텔 86실로 총 60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호실이 신혼부부, 가족들이 입주하기 좋은 다양한 타입으로 선호도도 매우 높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768대로 세대당 1.4대,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특별한 주거시설을 가져갈 수 있는 파격 혜택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조건이라면 대구에서 최고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빌리브 라디체의 또 다른 강점, 바로 탁월한 메디컬 인프라와 에코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아파트 인근에 우리병원, S병원과 보광병원, 그리고 한방병원인 허병원 등 다양한 메디컬 인프라와 맨발 걷기 코스와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된 학산공원의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단지 앞에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본리 내거리, 구마로, 와룡로,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달구벌대로 남대구 IC, KTX 서대구역 이용이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집값 상승의 보증수표라고도 할 수 있는 입지와 교통, 주변 미래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본리 내거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주거지로 탄생하게 되면서 대구시청 신청사, KTX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 내륙철도 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광역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빌리브 라디체는 교통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교육 환경이죠. 도보거리 내 덕인초, 세본리 중 예담학교, 본리 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넓은 학산공원 조망라이프, 앞산 올림픽 기념공원 등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 중대형 병원 다수의 체육시설,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는데요. 감성적인 휴식 공간 가득한 184m 스카이데크 정말 멋집니다. 또 커뮤니티 가든, 복합 놀이 공간, 워터 가든, 고품격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사우나, 고품격 라운지 등 신세계 빌리브만의 특별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리브 라디체 84시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부터 정말 넓습니다. 먼저 옆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모두 다 신발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현관 팬트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 팬트리 이렇게 거울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야외 용품들 충분하게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현관 공간 만나보시고요. 꺾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침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침실 공간 굉장히 환하고 예쁩니다. 근데 여기 장점이요, 여러분. 이 앞쪽에 이 붙박이장 정말 넉넉한 공간이 되다가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지도 친환경 소재고요. 뒤쪽에 보시면 창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채광 다 누리면서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문을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복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공간 욕실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 앞쪽에 이렇게 건식으로 분리해서 세면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이쪽 저는 지금 이렇게 장식품 있지만 파우더룸처럼 활용하기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뒤쪽 안쪽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아래쪽에도 모두 다 수납 공간 하부장 짜여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조와 변기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이렇게 문이 또 있는데요. 이 안쪽 공간은 짠! 세탁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공간도 정말 넉넉하죠. 세탁기, 건조기 모두 다 들어가고요. 이 옆쪽에도 이렇게 시스템 수납 선반과 함께 안쪽 공간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안쪽 공간, 실외기실 공간입니다. 네, 욕실만 해도 이렇게나 넓은데요. 다음 공간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다음 두 번째 침실 공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스위치 정말 한 번에 통합형으로 조명과 전력 차단, 온도 조절까지 모두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한 번에 딱 통으로 넓게 이어진다는 점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뒤쪽에 보시면 이 뒤쪽에 원래 유리난간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고요. 딱 거실 들어왔을 때 와, 넓다, 개방감 좋다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천장 높이가요 2.5m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물형 천장이 적용이 됐어요. 개방감 정말 크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에어컨 선택 가능하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아트월 굉장히 예쁘게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장점이 있어요. 이 아트월, 저 맞은편에 아트월을 또 다른 자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재 또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또 톤은 통일감 있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분위기 또 다르게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정말 확 트여서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일자형 주방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정말 이렇게 한 번에 통합형으로 느껴보시는 게 너무너무 개방감 좋고 정말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마찬가지로 우물형 천장 적용이 되었고요. 이 앞쪽 이 공간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시면 장식장 공간인데요. 네, 이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옆쪽으로는 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양 옆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이 공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맞은편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맞은편 공간 오면서 보면 와, 저는 이 자재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목처럼 되어 있는데 헤링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장 공간이고요. 옆쪽에는 김치냉장고 공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 마련이 됐는데요. 위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아래쪽은 서랍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뒤쪽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쪽에 상부장은 또 투명하게 고급스럽게 들어간 데다가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원목 느낌으로 하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식기세척기 적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는 장점이 앞쪽에 창이 굉장히 큽니다. 거실과 마통풍까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옆쪽에 보시면 후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아래쪽에 인덕션 또 그 전기 오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모두 다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안쪽에 이렇게 주방 팬트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안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쪽에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도 딱 들어오면 그냥 고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유가요. 바로 이 고급 붙박이장 덕분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또 안에는 이렇게 블랙톤이라 굉장히 또 시크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서랍형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옷 찾고 이러기에도 정말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은편 안쪽에는 발코니 공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안쪽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여기도 굉장히 공간이 예뻐요. 지금 파우더룸 공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블랙톤 다 맞춰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명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거울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 수납 공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도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부부 옷 정말 충분히 보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런 톤이나 이런 자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약간 가죽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시스템 가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고요. 창도 정말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공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은 굉장히 또 환하고 예쁘네요. 지금 보시면 이 욕실 타일이 너무 예쁩니다. 욕실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요 이런 자재들도 정말 예쁘게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까지 안쪽에 보시면 요런 수전들 정말 깔끔한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구 B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 보시면 이 옆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들어오시면 짠! 쭉 이어서 주방과 연결이 됩니다. 주방 공간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정말 널찍하고요. 동선 장 보고 오셨을 때나 짐 정리하실 때 정말 편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옆쪽에 보시면 또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제공이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현관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먼저 안쪽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욕실 공간인데요. 욕실 공간 딱 들어오시면 와, 요런 타일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안쪽에 들어오시면 요런 자재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블랙톤으로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전까지 짠! 이렇게 블랙으로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면대 수전까지 이렇게 톤 맞춘 거 정말 저는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맞은편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침실 공간이 있는데요. 침실 들어오시면 이렇게나 넓게 또 넉넉한 사이즈로 제공이 됩니다. 뒤쪽에 창도 정말 넓게 나 있고요. 에어컨 선택 가능하고 맞은편에 붙박이장까지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복도를 따라 쭉 오시면 요 옆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또 제공이 됩니다. 복도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 짐 아니면 현관과 가깝기 때문에 실외 짐들도 안에 넣고 보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침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죠. 보시면 이렇게 가구 충분히 놓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나와서 또 보시면 와, 저는 여기 복도가 너무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옆쪽이랑 톤 대비도 확실한 데다가요. 여기 이렇게 장식장 공간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 정말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집의 장점이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식장 공간 정말 예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바로 옆에 또 다음으로 또 세 번째 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침실도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많으신 분들 아니면 서재나 취미 생활하는 공간 다양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꾸며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개별적으로 에어컨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침실들 다 만나봤고요. 주방 살펴볼 텐데요. 주방도 굉장히 예쁘고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아까 84 타입과는 다르게 또 환한 화이트 톤인데요. 옆쪽에 이런 대리석 같은 아트월도 너무너무 예쁘게 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 다이닝룸 공간 지나서 뒤쪽에는 아일랜드 테이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일랜드 테이블도 이렇게 자재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감까지 주고 있고요. 이 옆쪽 보시면 또 여기는 갈색깔 우드톤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장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옆쪽 문 열어보시면
짠! 아까 그 현관과 연결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세탁기, 건조기 양 옆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넉넉한 공간이고요. 옆쪽에 이런 시스템 수납 선반부터 시작해서 맞은편 이런 공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제공이 됩니다. 이 안쪽까지 깊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정말 없겠다. 팬트리도 다 있잖아요. 그만큼 수납 넉넉하게 제공한다는 점도 이 집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쪽에도 한번 봐야겠죠? 안쪽은 11자형 구조인데요. 11자형 구조인 만큼 이 앞쪽 수납 공간 아래쪽에도 넉넉하게 제공이 되고요. 또 이 앞쪽도 봐야 할 텐데 여기 지금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을 해보실 수 있고 이 안쪽으로는 짠 이렇게 또 수납 공간 제공이 됩니다. 뒤쪽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적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뒤쪽으로는 수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 우드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앞쪽 문이랑 다 통일감 있게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신경 썼다는 그런 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쪽으로 또 들어오시면 후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인덕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 전기 오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뒤쪽으로도 공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실외기실 겸 대피 공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 다용도실로 한 번에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이 끝까지 넉넉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주방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맞은편 거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실도 굉장히 환하고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맞은편을 오시면 짠! 이런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트월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또 창 정말 넓게 나 있죠. 근데 여기 다 유리난강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뷰 정말 다 누려보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또 보시면 위쪽 천장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두 대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시원하게 내 집에서 쾌적하게 생활해보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방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붙박이장 옆쪽으로는 이렇게 빌트인 스타일러도 한번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발코니 아래 타일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우드톤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 고급스러운 포인트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안쪽 공간 살펴볼게요. 이 안쪽 공간 지금 파우더룸 공간부터 살펴볼 텐데 굉장히 환하고 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납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고 저는 요 부부 욕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짠! 너무 환하고 예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명까지 들어간 그런 거울이고요. 진짜 호텔처럼 길쭉하게 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와 안쪽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욕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 수납 공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욕실 맞은편에 또 공간이 추가로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제공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런 액세서리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세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뒤쪽 창까지 있기 때문에 옷 쾌적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84C타입과 105B타입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보면서 와, 굉장히 세련됐다 뿐만 아니라 천장고 높은 거 보셨죠? 2.5m.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정말 크다. 와, 빌리브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공간 직접 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그 고급스럽고 개방감 좋은 거 세세하게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또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리브 라디체를 알아봤는데요. 현 시점 원자재 값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분양가도 점점 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설사마다 높은 공사비로 공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의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곳 본린의 거리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보면 빌리브 라디체만의 파격적인 조건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단지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 상단에 6755-3500번으로 미리 사전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주차와 함께 대기시간 없이 꼼꼼한 설명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